팀장님, 팀장님. 저 입사 1주년인데 선물 주시면 안 돼요? 뭐? 우리 회사에서 선물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무슨 의미인데요? 아, 그럼 우리 엠팝에서도 선물 가능? 심지어 해외 선물 가능. 지영이는 엠팝을 부셔. 엠팝 만드는 신이비가 알려주는 해외 선물 서비스. 해외 선물. 해외 선물은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미국 서머타임 기준 무려 23시간 시장 개방. 이거 완전 아무 때나 이용 가능하잖아. 해외 선물? 이거 좀 끌리는데? 신이비는 3년 동안 못 간 해외여행, 해외 선물로 위안 삼기로 했어요. 해외 선물 너무 갖고 싶어요. 저도 할래요. 너 계좌는 있어? 저 삼성증권 신입이거든요. 입사 첫날 당연히 만들었죠. 해외 선물 계좌는 따로야? 계좌 개설? 어렵지 않아요. 엠팍 계정으로 안내 계좌 개설에서 계좌 개설 인증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가셔서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절차에 따라서 개설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끝이 아니에요. 무료 시세 신청까지 잊지 않고 꼭 완료해 주세요. 주식 투자 정보 탭에 들어가셔서 해외 선물 메뉴 누르고 해외 선물 실시간 시세 신청까지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계좌를 선택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꼭꼭 입력해 주세요. 거래소 선택해 주신 다음에는 해외 선물 실시간 시세 신청 약관을 동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관은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찮아도 꼭꼭 정독해 주셔야 되고요. 정독을 다 하셨다면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세요. 아! 비용 걱정하셨다고요? 2년간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엠팝은 모든 신입이를 걱정한다고. 해외 선물 계좌 개설하고 2년간 실시간 시세 무료! 이제 나도 완벽한 해외 선물 거래 준비 완료! 매수, 매도, 진입! 너 정말 제대로 한 거 맞아? 아, 당연하죠. 위험 고지까지 완료했다고요. 여러분도 잊지 않았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해외 선물 위험 고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 주문하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위험 고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험 고지를 꼭꼭 읽어주시고 확인 후 체크하신 뒤에 동의 완료를 누르고 전자 서명까지 완료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주문! 주문하면은 해외 선물 주문, 차트 주문, 지정 청산 주문 총 3가지! 신입이라도 이런 건 다 안다고요. 신입이가 설명하는 주문별 차이점. 저는 엠팝 신입이니까 엠팝에서 제공하는 주문화면을 소개할게요. 엠팝에서 제공하는 주문화면은 해외 선물 주문, 차트 주문, 지정 청산 주문 총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트 주문은 차트를 보면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정 청산 주문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주문하기를 해볼 거예요. 따라와, 신입이의 해외 선물 주문! 주문 화면에 들어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 선택, 종목 선택, 월물 선택. 어? 잠깐만! 월물 선택 옆에 깃발! 나 지금 발견했어! 깃발 표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월물이구나. 매수 진입 시 청산은 매도로, 매도 진입 시 청산은 매수로. 진입과 청산 방향은 다르다는 거 잊지 말기. 해외 선물에서의 청산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물 시장은 매수와 매도 양방향 진입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해외 선물에서 청산이란 매수 진입 시 매도로 청산, 매도 진입 시 매수로 청산. 정리하면 주식의 경우 매수 후 매도 청산,
해외 선물의 경우 매수 진입, 매도 청산, 매도 진입, 매수 청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 신규로 진입할 경우 내가 선택한 종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수, 하락으로 예상이 된다면 매도를 선택해주세요. 매수, 매도 잘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주문 들어가 볼까요? 주문 실행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엠팝 일반 주문에서는 총 5가지 유형으로 주문이 가능해요. 신입이는 지정가로 주문을 해볼게요.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 주문 수량 선택, 주문 조건 설정도 꼼꼼하게. 데이 주문, GTD 주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데이 주문은 해당 영업일까지만 주문이 유효하고 GTD 주문은 접수된 주문이 미체결인 상태에 지정한 날짜까지 유효한 주문이에요.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한 계약당 위탁증거금이 필요한데요. 엠팝 주문 화면에는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금이 충분한지 체크. 후, 다 끝났다. 뭔가 불안한데? 쇼핑을 했는데 결제를 안 해서 두고 나온 건지 아니면 카트에 물건을 담지도 않은 건지 모르는 거라면? 해외 선물 신입분들! 심사숙고해서 고른 내 선물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요. 근데 나 제대로 주문한 거 맞아? 불안한 분들에게 미체결 확인하는 방법 엠팝으로 뿌셔. 첫 번째, 주문하면 상단 주문 내역 선택 후 조회하기. 두 번째, 해외 선물 선택 후 미결제 미체결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하기. 미결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동일한 방법으로 미결제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사 1주년부터 엄청난 선물 받았네. 여러분, 신입이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신입이가 된 오늘 어떠셨나요? 해외 선물, 거래, 절차, 간단 주문까지 엠팝과 팝하게 팝팝! 해외 선물 신입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엠팝 해외 선물 이용은 이렇게나 다양하고 삼성증권 해외 선물은 더더욱 다양한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다양한 엠팝 설명 더 쉽게 신입이지만 어렵지 않아 편 만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